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에 반입되는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동해안 등을 통해 들어온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은 1,55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92톤보다 32% 줄었습니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입 대게와 킹크랩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